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2015학년도 대입 수능일이었죠. 엠벤 가족들도 803 갓바위를 찾은 사진이나 자식을 위해 정성스레 기도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과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이나 수험생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화요일은 일이 4개나 겹친 11월 11일이었는데요. 삼성은 이날 11안타 11타점 11득점으로 넥센을 11대1로 이기며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둔 날이기도 했고 흔히 알려진 막대과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11월 11일에 또 다른 의미를 엠벤 가족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세계대전 한국전쟁에 참관 군인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라고 하고요. 농업인의 날이라고도 해서 가래떡 데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숫자 1처럼 당당하고 힘차게 일어나자는 의미를 담은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과자로 친구나 연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뒤에 가려진 농업인의 노고와 지체장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미리네 가게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구 지역 미리네 가게 1호점을 엠벤이 다녀왔습니다. 미리네는 순 우리말로 은하수라는 뜻도 있지만 미리 계산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운동인데요. 작년 6월에 제가 그거 하면서 봉사를 또 찾다 보니까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시작이 됐는데 대구에도 이제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서로서로 기부를 하고 제가 또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담당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되죠. 기부된 쿠폰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빵으로 교환하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져 장애인 단체로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전국 330개 미리네 가게 중 우리 지역에는 8곳밖에 없지만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겠죠? 얼마 전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유보한다고 밝힌 것에 엠벤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54.2%가 독도 수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계획대로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반대로 33.9%는 건립 유보가 필요하다면 철저히 재검토한 뒤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본이 원하는 국제 분쟁적으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건립 유보는 국제 관계를 위한 선택이다가 8.5%, 그 다음으로는 외교 분쟁을 이유로 이 눈치 보기 식 계획 보류를 철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주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거부 사태가 생긴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재검토한 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미욱이었습니다.